구약 성경 속 인물인 노아는 인류 멸망에 대한 신의 계시를 받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죠. 대홍수가 시작되자 노아는 이 방주에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과 여러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태우는데요. 40일간의 대홍수로 오직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전 세계에 딱두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대기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많은 국가들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의 경우 약 40%가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식물의 멸종은 단순히 해당 식물의 멸종이 아니라 동물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를 대재앙에 대비해 인류는 10여 년전 특이한 기밀 시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바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도 불리는 시드볼트입니다. 시드볼트란 종자를 뜻하는 시드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의 합성어로 자연재해나 전쟁, 핵폭발 등으로 주요 식물이 멸종할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일종의 종자 저장 시설입니다. 식물 종자를 중복 보존해뒀다가 세상이 폐허가 됐을 시 꺼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시설은 얼핏 듣기에 유럽 등 선진국에 설치됐을 법하지만 실상은 노르웨이와 한국, 단두 나라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식물 종자의 미래를 한국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시드볼트와 비슷하게 시드뱅크라는 곳도 있는데요.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종자은행이라는 뜻의 시드뱅크는 일반적인 식물 재배나 연구를 목적으로 단기간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인 반면, 종자금고라는 뜻의 시드볼트는 전쟁이나 기상이변, 지구의 재난 등에 대비하여 식물 자원이 고갈될 경우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먼저 2008년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공식 설립된 시드볼트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농작물 약 100만 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 지어진 저장고인 만큼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해발 130m 높이에 있는 바위산 120m 지하에 설립되어 있어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굳건하다고 합니다. 무려 규모 6.2의 강진 앞에서도 끄떡없죠. 또한 영구 동토증에 건립되어 있어 씨앗을 영하의 상태로 저장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환경인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낮은 온도이지만 저장고에 있는 냉동시설로 인해 씨앗은 영하 18도에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도 보관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영하 3.5도의 냉동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하네요. 한국 시드볼트의 경우에는 2011년 산림청이 수립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기본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설립되었는데요. 2011년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과 2015년 각각 저장소와 터널을 완공했습니다. 시범 운영 절차를 밟아 정식 가동이 이루어진 건 2016년부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농작물이 아닌 야생식물 약 9만 5천 종을 보관하고 있죠. 시드볼트가 위치한 곳에 가면 지상에서 보이는 건물은 약 140제곱미터 면적의 돔 형태에 불과하지만 지하 46미터 아래엔 총 면적 4,327제곱미터의 지하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장기 저장시설, 현미경실, 발화실험실 등이 설치된 곳인데요. 수많은 출입문, CCTV를 지나야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종자 저장 현황에 따르면 총 4,751 종 95,395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드볼트 시설엔 각가지 기술력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물 종자의 수명은 온도가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드볼트 저장소는 항시 영하 20도의 상대 습도 40%를 유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시드볼트 내부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방한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등을 우려해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최대 10분으로 제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인 1조로 출입합니다. 단전 대비 체계도 촘촘하다고 하는데요. 시설 전체가 전기를 사용해 가동되고 있다 보니 혹시 모를 단전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전력원 두 군데에서 전기를 끌어와 사용합니다. 한 군데가 끊어져도 다른 데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죠. 두 군데 모두 끊길 경우에도 내부 비상발전 시설을 가동해 약 한 달간 전기 공급 없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드볼트 저장소를 지하 46m 아래에 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온도, 습도 유지와 핵미사일 등 폭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2010년대 시드볼트 설립 당시 벙커버스터가 통상적으로 뚫을 수 있는 두께는 최대 30m였습니다. 정부는 시드볼트를 그보다 더 아래에 설치해 안정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도 6.9 규모의 내진 설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드볼트가 지금의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는 건 역사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봉화군은 예로부터 흉년과 전염병, 전쟁과 같은 삼재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전란 등을 대비해 조선 왕조실록을 나눠 보관했던 태백산 사고지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0승지 중 한 곳으로 나름 역사성까지 감안해 확보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시드볼트 관계자들의 염원은 단 하나, 시드볼트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드볼트 저장소가 열리고 보존 종자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해당 식물을 지구에서 볼 수 없고 지구에 대재난이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시드볼트의 경우 내전을 겪던 시리아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열리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스발바르 제도의 평균 기온이 2100년 안에 무려 10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에는 지하 저장고 중 한 곳의 입구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노르웨이 정부는 방수벽을 새롭게 지으며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인류의 운명이 달린 귀중한 금고인 만큼 부디 한국 시드볼트의 문만큼은 열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